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꼭 아셔야 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김성규 소장님과 어떤 이슈들을 다뤄볼지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SK바이오 사이언스가 국내 백신 최초로 임상 3상을 승인받았죠. 자, 이러면서 주가가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진자도 2,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백신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일단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좋은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자, 일단은 또 오늘 또 확진자 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2,200명을 넘겼습니다. 자, 이게 백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쪽이 있고, 또 이 확진자들은 또 늘어나고 있으니까 양쪽으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지금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켜지고 있는 사실, 그거는 사실이고요. 네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3상을 이제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특히 중요한 게 그 유전자 재조합으로 해가지고서 이걸 갖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메신저 RNA 방식으로 만드는 이런 그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같은 이런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데 상당히 그 다른 때보다는 좀 다른 일반적인 백신보다는 굉장히 그 기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재조합을 한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또 다시 국내에서 요걸 이 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밀어준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서 비교하면서 임상 들어간다라는 것, 즉 그보다 더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에서 좀 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일단은 그러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 좀 쉬어가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주들을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미국에서도 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횡보하는 데 구간을 잡아가지고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 임상이 이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이것이 더 갈 것이냐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은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 네. 중간에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 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일단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단순히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더 아주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되면은 우리나라 백신도 잘만 하면 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최소한 아시아권에서는 어느 정도 수출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전 세계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금 그 들어오는 걸 막고 있고 일부 국가도 지금 현재 또 락다운 우려가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나라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블룸버그 자료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 여행에 대해서 좀 제한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예 폐쇄를 한 나라들은 뭐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열려 있긴 한데 일단 미국에서 오는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의 들어오는 거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봤으면은 이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 백신을 어느 정도 이제 잘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과가 잘 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충분히 어느 정도 이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이제 좀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이런 모멘텀들 때문에 계속 좀 우상향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우상향은 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보통 네. 횡보한다는 견해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좀 악재가 나와가지고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갈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저는 일단 후자로 좀 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특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에 대해 가지고 약간만 어떤 얘기가 이벤트가 그쵸, 나오기만 해도 좀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그 이번에 이것들이 중요한 게 그 메이어 클리닉이라든가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의료보건연구원 같은 데서는 부스터샷을 더 맞든가 하면은 더 이제 중요하다. 아, 그렇죠. 예, 거기에서 예방 효과 좀 더 높아진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메이어 클리닉이라고 유명한 그 임상하는 이쪽에 연구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모더나가 일단 파이자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그 훨씬 더 나은 그런 그 면역 효과를 가지고 저기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모더나에 대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탁 생산하는 어떤 이런 관련주들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그 화이자하고 모더나 같은 이런 메신저 RNA 백신을 위주로 움직이는 이런 관련주들이 앞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모더나 백신 관련 종목이라면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연관이 될 수 네. 있잖아요. 어제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 어제 상승은 이런 백신 모멘텀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이게 왜 그 중요하냐면 MRO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백신 수요가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네. 부스터샷의 수요가 더 늘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50% 이상의 그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는 독일 같은 데서 파이자 백신이 사실 독일의 엔바이어 사이언스 이쪽에서 네.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원래는 이제 파이자에도 위탁해서 만드는데 얘네들도 지금 용량이 부족하고 캐파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캐파를 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회사 나라를 찾아봤는데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